자, 귀촌 고수들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 브라보 귀촌 라이브.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이곳에 왔는데요. 야, 근데 정말 외지고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0대 오지 마을 중에 하나. 그 이제 주말마다 한 1년을 전국을 이제 돌아다니죠. 샹그릴라 본산. 샹그릴라. 이런 별칭을 두고 저희 마을을 정리하죠. 깊은 산속에 위치한 산골 마을 봉산리. 과규숙 귀촌 고수는 방실이 이장님이라 불리며 많은 활약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귀촌 이야기 계속해 볼까요? 자, 그럼 우리 이장님과 함께 네네네. 오셔가지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초적인 뭐 마을 도로나 아니면 전기나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신 다음에 네. 그다음으로 넘어간 것들이 이제 마을 주민들과 뭔가를 같이 하는 뭐 이런 네네네. 것도 하셨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귀촌이라는 게 특정한 마을에 내려오면 우리는 그게 귀촌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도시에서는 내 사업을 하고 내 능력으로 모든 게 키워져 나가죠. 이제 그게 도시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 농촌, 시골이라고 하는 이곳은 농민들이 사실 수 있도록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부 산하 여러 프로그램이 있고 또 여기가 강원도니까 강원도의 또 프로그램들이 있죠. 굉장히 많아요.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 마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작은 사업이에요. 한 1,000만 원 지원받는 작은 사업인데 저희 마을에는 이제 오지 마을이고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마을회의나 또는 마을 분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저희 집에서 항상 다 했어요. 마을회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보통 다 마을회관으로 모여주세요. 네, 이러면 다 모여서 그래야 되는데 하는데. 이장집으로 모이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귀촌을 하고 모든 걸 다 내놓는다 그래도 좀 불편하죠. 그렇죠. 사생활이라는 게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또 능률도 오르지 않고 개인 집에서 한다는 건.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공동의 모일 장소가 좀 필요한데 천만 원 지원이면은 그 정자 예쁜 정자 하나를 그 살 수 있는 돈은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선정이 돼서 아까 이제 마을 들어오실 때 보면 정자 보셨죠? 예. 그래서 작은 뜨락이라는 애칭을 거기다 두고 이제 그거를 지원을 받아서 이 마을이 생긴 이래로 처음으로 이제 고구를 한번 해드렸어요. 좋죠. 공동으로 모일 장소가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은 거기서 이제 모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어졌죠. 그래서 저희 마을의 첫 공모 사업이 그거였어요. 주민들을 위한 첫 번째 마을 공동시설은 마을 중심에 위치한 작은 뜨락입니다. 언제든 앉아서 쉴 수 있는 아늑하고 편안한 구조. 이곳에선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주민들을 위한 정겨운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재작년 일이고 이제 작년에는 그 이제 하천이 2006년도에 평창 뭐 강원도 일대 큰 수해가 나면서 하천이나 이런 계곡들이 막 많이 망가졌는데 그거를 좀 살짝 복구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래서 2차에 또 응모를 해서 또 천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또 하천을 정비를 했죠. 네. 방실이 이장님의 손을 거친 두 번째 공모 사업은 하천 정비입니다. 봉산 마을을 감싸고 두는 하천은 그동안 수해를 입은 채 방치돼 있었는데요. 물길을 정비하고 무분별한 낚시를 금지해 수역을 보호하자 금세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더 조심해야겠군요. 우리 이장님은 늘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렇죠. 네. 어휴. 근데 네. 이장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장님 오시기 전에는 네. 그냥 평범한 하천이었는데 네. 이 하천이 우리 방실이 이장님이 오신 뒤로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사람들 무단으로 출입하는 걸 조금 통제를 했거든요. 아, 그래야죠. 네네. 그랬더니 이제 깔딱맥이라는 그 미육이 요게 이제 복원이 돼가지고. 깔딱맥이요? 네네네. 이거를 그 도시인들에게 한번 체험을 시켜보자. 그래서 항상 그 피서 피크철에 네. 8월 1, 2, 3, 4, 5 요때 여기를 그 그러니까 쌀이 나무를 가지고 네. 이 얼음 여기 얼려 있는 네. 이곳에서 낚시로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체험 프로그램. 말 그대로 체험. 이제 그거를 그 자체적으로 마을 돈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도움 받지 않고 네. 그래서 이제 깔딱맹이 축제라는 거를 그 한번 낚시가 체험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유일 뿐이고 좋은 공기 너무 좋아요. 자연환경 이제 이거에 다들 만족해 하시고 네. 그 돌아가셨던 그런 체험 축제를 한번 했었죠. 2회에도 하실 생각인가요? 네, 올해 이제 2회 들어가요. 네. 올 여름에도 그때 오셔서 또 깔딱맹이 매운탕 아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그리고 자 네네네네. 우리 봉산리의 또 하나의 네. 자락 아닌 자락 아 바람인 것 같아요. 끝내주죠. 아 이제 좀 이쪽에서 바람이 때리고 이쪽에서 때리고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추워요. 야 그래서 황태 또 얘기하셨구나. 네네네 그렇죠. 이게 좀 골짜기란 말이에요. 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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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골바람이라는 게 온체 세니까 이 바람하고 그 다음에 이 바닥에 쌓여있는 이 녹지 않은 눈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그 건조가 잘 되는 이제 봉사님만의 특화된 황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네. 예, 느낌이 좋은데요. 그래요? 예. 예, 꼭. 물론 아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네네. 봉산마을의 맑은 공기와 바람이 만드는 황태도 정말 기대되네요. 이장님 봉산리의 자랑이 참 많은데 네네네. 그것 중에 하나가 나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나무예요? 네, 나무가 너무 요나무예요. 요나무요. 지금 굉장히 크죠? 우와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네네. 이 나무에 대해서 설명 네네네. 좀 해주세요. 오늘 날씨도 많이 추운데 괜찮으시죠? 네. 아니요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이제 네. 그게 우리말의 상징인데 네. 그거 말고도 이제 요 나무가 600년이 된 전나무예요. 아 전나무? 네네네 전나무인데 이거를 그 그냥 마을에서는 오래된 그냥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다가 이장님 오시기 전에는 항상 어르신들 그렇게 그냥 그렇죠. 생각하시다가 그냥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그냥 멋있다. 큰 뭐 나무야 이러시다가 오래됐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 이렇게 그 주민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담아둔 상징적인 나무라면 국가보호수로 좀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도 계속 보호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산림청 협의 하에 네. 이거를 이제 정식으로 그 산림 문화 자원으로 그 지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대한 나무를 우리가 좀 가꾸고 네. 지키고 이제 그렇게 하자. 이제 그런 취지예요. 야 그러면 이제 보호 자원이 됐네요. 아 그럼요. 여기서 이제 함부로 뭐 이렇게 그럴 일도 없겠지만. 네네네. 되게 중요한 자원이 될 거예요. 네네네. 어쨌든 제 마을의 말 그대로 상징, 봉산리의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귀촌 8년 차, 봉산마을 이장이 된 지는 벌써 6년이 흘렀는데요. 잘 닦인 도로와 하천, 그리고 마을의 터줏대감인 전나무까지 마을 구석구석 방실이 이장님의 손길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덕분에 봉산마을은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됐네요.